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족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1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을 강조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에 의해 40년간 압제를 당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단지파 소라 땅에 사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를 낳게 될 것이라고, 또 그가 나실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반복하다 보면 죄로 인해 영적 감각이 둔감해져 어떤 징계 앞에서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릅니다. 그들은 블레셋에 의해 40년간이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또 죄악에 대해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예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잘못된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신실하게 이끌어가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죄의 굴레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태의 문을 열어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합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쓰임받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비범한 사람도 주목받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말씀하시자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삼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고 은혜 주셨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삶의 어딘가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 안에서 부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철저히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태에서 나온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그녀에게도 아이를 품는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가 되기 위해 스펙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구별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사용한 사람은 칼을 가진 용사가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는 거룩한 자 나실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성도답게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갈 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비록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시고 가장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실인과 같은 구별된 삶을 통해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오늘 하루도 마음에 기억하고 감격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